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학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학회에 뭐 참여하고 있다 브이로그를 올렸다가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는데 왜냐하면 마치 유럽에 간 것처럼 했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참여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낚시질을 하지 않고 학회에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를 조금 좀 진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말부터였죠. 참여하고 있는 거는 ASH 미팅이라고 여기 써있죠. ASH 하면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라고 그 혈액암과 관련된 분야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예요. 근데 저희 분야의 가장 큰 학회입니다. 면역학에도 예를 들면 이뮤널로지하고 이제 연도 붙는 학회 있죠. 뭐 암에는 AACR 미팅 이러면 보통 만 명, 2만 명 참석하잖아요. 이 경우도 거의 한 2만 명 매년 참여하는 학회인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는 이제 작은 학회가 그뭐 약간 사람들이랑 얘기하기도 좋고 그런 인맥 넓히기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큰 학회도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죠. 이런 데서는 거의 뭐 인맥을 만들거나 이런 거 불가능하지만 좋은 점은 굉장히 주제들이 다양해요. 포스터를 다볼 수도 없고 워낙 많은 주제들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 참여하는 거는 저도 약간 여기서 지금 포스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관심이 있어서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사실 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왜냐면 나중에 제가 실제로 코로나 끝나면은 뭐 물리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때는 좀더 실제 장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뭘 했냐면은 이 여기 눈빛이 좀 부담스럽죠? 여기 굉장히 턱이 강렬하신 이분께서 방금 무슨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여기 보시면 제 포인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래미 어워드 위너 이렇게 나오죠. 뭐 케니스 얼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저희 애쉬의 이제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히마톨로지의 지금 제일 프레지던인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여기 보면 닥터 스테파니 제이 리 이씨네요. 한국 사람은 아니겠죠, 설마. 근데 이분이랑 지금 대화를 하면서 약간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런 학회 가면은 이제 와인이나 맥주 주면서 하고 앞에 누가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밖에 못하니까 이걸 지금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여기 속해 있는지 한참 됐는데 지금 프레지던이 이 여자분이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채널 구독자의 98.2%가 남성이고 1.8%가 여성이에요. 구독자가 아니라 보시는 분들. 구독자는 제가 통계를 모르고 보시는 분들, 조회수가 있는 분들의 98%가 남자분이신데 이거 정말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자들이 남자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도 이런 여성 과학자들 혹은 의사분들이 계시다 이런 걸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즉흥적으로 하게 됐고 제가 제 아이디가 보이지 않기 위해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 윗부분을 제가 잘랐죠. 그래서 이게 몇 시간 전에 했던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7일이죠. 지금 한국 시간으로 8일인데 그래서 보시면 And I think you had said that 이분이 before 약간 들려요. that 너무 you소리가 started 크려나? before the pandemic, but then definitely 그막 계속 finished it 얘기를 up 해요. during 얘기를 the 하면서 pandemic. 이 사람이 이제 막 What was that like 대답하고 creatively to do that? I 미국 학회 이런 분위기군요. 이러면서 이제 저는 맥주를 안 마시고 있지만 맥주 마시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해라 이런 세션이 있더라고요. 어머. Down tonight. 10초만 들을까요? I'm smiling, looking at this photograph. I hear that song and I'm flying right back to where we과학하면서 had it이런 건 made. 있어야죠. Every Friday night when the sun went down, and we'd be running in the streets달았어요, like we're사람들이. on the town. But I just can't let it go. No, I just can't let it go.이 I 사람이 이제 wonder if you ever think. 샌디에고 나오네요. 제가 왜 그리고 이 애쉬 미팅이 굉장히 자주 샌디에고에서 해요. 그래서 저는 샌디에고에서 열릴 때마다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샌디에고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뭐 덴버, 뭐 샌디에고, 조지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또 어디였죠? 뭐 어쨌든 몇 군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오늘 있다. 그래서 며칠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대충 넘어가서 이런 학회에서 뭐 하나 약간 자세히 보여드리면 제 아이디가 안 보이죠. 최대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다 보여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이게 schedule at glance 하면 검색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11일까지인가 진행되는데 앞에 한 3, 4일은 좀
프리리미너리한 그런 세션들이고 뒷부분에 이제 본 세션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PDF를 다운받았는데 그래서 뭐가 있나 이것도 이 분야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2일에서 10일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Day at Glance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이게 큰 학회가 제가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제가 여기 들어간 건 아닌데 이런 너무 다양한 그런 커리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이 있는데 특히 그런 커리어 관련된 세션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가지 않고 뭐 여기나 아니면 다른 뭐 그런 학교에서도 커리어 세션 제가 관심 있던 그 당시에 주한 마켓에 나올 때 가곤 했는데 여기 보면 커리어 이런 게 있죠.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거 많이 했죠. 뭐 실제 사이언스 얘기보다는 여기 이제 2, 3, 4 벌써 4일이네요. 그러니까 앞부분 끝나고 이제 4일 하고 여기도 이런 커리어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고 이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건 제가 관심 있는 거예요. CAR-T 뭐 이니비터 얘기 뭐 BTK 이니비터 이건 좀 개인적인 관심사였고.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는 요즘 머신러닝 많이 해서 이런 큰 학회에서 과연 머신러닝 같은 거를 좀 그런 커버를 할까? 왜냐면 아카데믹 컨퍼런스들은 이미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메인 세션은 없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포스터들은 좀 있어요. 이제 포스터에서 이제 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뭐 페이션을 뭐 나눈다던가 아니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할 때 머신러닝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머신러닝도 좀 커버할 텐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미지 어널리시스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미지 어널리시스에 비연돼서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 세션 메인 시작할 때 했던 게 제가 이거 놓쳤는데 이 앤토니 퍼시가 누구죠? 그 FDA 수장이죠. 지금 미국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맛이 안 있을 텐데 이분이 와서 뭐 발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건 제 개인적인 하이라이트여서 사실 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포인트는 뭐다? 이런 각각 세션을 나눠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사이언티픽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서 볼수 있고 앱스트랙 세션도 모두 다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포스터 세션에다가 사람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원래 오프라인이면 하지 않았을 텐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말을 붙여놔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뭐 시간에 상관없이 제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냥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한국에도 혈장 치료제 하죠. COVID-19 때문에 뭐 혈장 치료제 한다. 그 세션이 또 있었어요. 포스터 5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convalescent plasma 하면 이게 이제 회복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다는 뜻인데 회복된 사람한테 혈장을 받아가지고 치료하는 거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 뭐 영상을 또 따로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클리니컬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벌써 12월 6일 맞네요. 보면은 뭐 이제 림포마 타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면은 치료가 포함된 세션, 포함되지 않은 세션 이렇게 나눠두거든요. 특히 여기는 이제 치료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이제 MD시고 이제 의사분들이시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뭐 PhD나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 이제 뭐한 3분의 1 있고 나머지는 이제 레귤레이터리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정부 관련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고 나서 그 등록하는 거 관련된 거 그리고 인더스트리 다른 분야 인더스트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션이 크고 좀 가볼까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매일 똑같지만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뭐 7일까지 왔네요. 이게 7일이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오늘이 7일이죠. 7일이고 이거 하이라이트 하는 거는 그냥 이거 재밌어가지고 여기 또 무슨 상을 주는데 이런 학회 오면은 큰 학회는 이제 돌아가면서 상을 주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 상 이름이 뭐죠? Ernest Butler. 이거 아마 저희 분야 사람은 다 아는데 이거 히마톨로지스트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뭐한 2000년 중반 정도쯤에 돌아가셨을 거고 이게 왜 제가 아냐 하면은 이분의 아들이 그분이죠. 브루스 뷰틀러죠. 2011년에 노벨상 받으신 예. 그분이 노벨상 받을 때 스크립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면역학으로 유명한 곳의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노벨상 받는 딱그때 이제 텍사스로 옮겼는데 텍사스에도 UT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또 면역학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스크립스에서 교수할 때그 사람이 펀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연구소에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타입의 연구를 했거든요. 이그 사람의 연구도 되게 제가 한번 커버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러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밑 빠진 돌에 물 붓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스크립스에서 교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왜냐면 아빠가 스크립스 교수였기 때문이죠. 이 어니스트 뷰틀러가 스크립스의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인 브루스 뷰틀러도 스크립스의 교수였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갈때 되다 보니까 이제 스크립스는 아쉬운 거죠. 이 사람 노벨상 받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딴 상을 애쉬에서 주고 있고요. 좀 다른 얘기였고 뭐 그거 말고 이제 테크닉적인 얘기도 있어요. 보면 이제 뭐 이게 시퀀싱 관련된 얘기들, 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모달리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제가 사실 뭐좀 자세하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글씨를 다 읽어드리는 게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거 다볼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일짜리 학회고 앞부분은 이제 Education, Career, 뭐 약간 Scientific하지 않은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메인 이제 주제를 해서 뭐 Therapeutic Modality 아니면 질병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현재 Standard of Care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커버하는 곳이 이 ASH라는 학회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포스터도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관심사인 머신러닝을 찾아보면은 작년에는 이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면 벌써 한 15개 넘게 있죠. 16, 7개 있으면 결국 머신러닝으로 뭐 드럭의 리스폰스를 본다던가 머신러닝으로 환자를 뭐 구별한다거나 뭐 이런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이 지금 실제로 그런 기초 과학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사이언스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 학회의 좋은 점은 제가 그이 바로 전에 유럽 학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인터랙션 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앱이 잘안돼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저의 그 프로파일을 링크드인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제 뭐 미팅하기도 되게 좋게 만들어놨어요. 큰 학회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인데 이런 걸할수 있게 해놨다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 이분은 아볼 때마다 지나치게 눈빛이 그윽하신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는 제 생각에는 종식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어떻다. 제가 자꾸 마우스 이분의 눈 옆으로 가져가게 되네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얼마나 앞으로 이렇게 자주 업로드를 할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뭔가 학회를 가서 실제 제가 물리적으로 갈수 있다 하면은 실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학회장이나 이런 거를 좀 영상으로 남겨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그 학회 브이로그 섹션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게 애쉬 미팅 62번째면 62년 된 학회죠. 그래서 저희 히마톨로지 분야에서 가장 큰 1년에 거의 한 모이면 한만 명, 2만 명 넘게 모이는 그런 미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고 이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한거 보시면 영상 멈추고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글씨가 보이시겠죠.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